사회적 약자를 고용해 일자리를 만드는 사회적 기업. 어려운 여건에서도 자립하는 기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소년 사회적 기업은 회사 수익금을 다른 사회적 기업에 내놨습니다. 이혜승 기자입니다. 지난 2004년부터 청주시 음식물 쓰레기 수거 운반업체를 운영해온 김경락 대표. 정부에서 주는 인건비 지원금도 다른 사회적 기업에 양보하고 직원 13명과 함께 독자적으로 회사를 일궈왔습니다. 돈보다는 공동체에 기여하는 회사를 만들겠다는 처음 생각대로 그동안 벌어들인 수익금 3천만 원을 고스란히 사회에 환원했습니다. 이런 기금이라는 것을 통해서 지역사회 내에서 사회적 기업, 사회적 경제 영역이 좀더 올바로 잘갈수 있는 그런 좀 역할을 하려고 이렇게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많은 사회적 기업들이 정부의 인건비 지원 없이는 운영이 어려울 만큼 열악한 상황에서 수익을 내고 사회 환원까지 이뤄낸 첫 번째 사례입니다. 사회적 기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창업하는 데에도 지원하기도 하고, 또 시설 기금으로 주기도 하고, 또 제도권에서 그좀 소외된 그런 계층의 사회적 경제 활동에 지원하고. 현재 충북에서 운영 중인 사회적 기업은 100여 곳. 대부분 걸음마 단계지만 수익이 나면 사회에 돌려주고 그 돈으로 더 많은 사회적 기업을 육성해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늘리는 선순환 구조의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MBC 뉴스 이혜승입니다.